안녕하세요.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효주입니다. 주간 노가다 구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런 뜻이 먼저 어법 15문장, 어법 15문장 해설해드리고, 그다음 독해로 넘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어법은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거고요. 다 해설해드릴 건데요. 독해 같은 경우는 질문이 들어온 문항들을 위주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시니까, 과제하시다가 좀 어려웠다, 질문이 좀 있다 하시는 부분들은 챙겨놨다가, 기록해놨다가 저한테 질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차의 1번 어법 문제입니다. 들어갈게요. ability,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냐면, to stand high 하는 능력이에요. 어디서? On a ladder above our normal thinking process에서.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end 다음에 evaluate일까, evaluating일까 라고 나왔을 때, evaluating이면요, end 다음에 나왔다라면 이게 뭔가 병렬이 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앞에 이 evaluating과 병렬이 될수 있는 ing가 있나 찾아보면 얘밖에 없죠. 근데 얘는 그냥 thinking process가 하나의 명사란 말이죠. 그냥 이 덩어리가 사고 과정이란 뜻이고, 우리 일반적인 사고 과정 그 너머에 사다리에 있는 그 위에서 어떻게 stand high, 높게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꾸며줬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말은 evaluating이다 하면은, 만약에 얘가 정답이 evaluating이라면은 얘는 평가하다라는 뜻이잖아.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돼. 동명사라는 뜻이지. 우리의 능력, 그리고 평가하는 것은, 이게 두 개가 주어가 되겠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두 개가 주어라고 했을 때 동사가 is가 돼버리니까 수일치가 안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ability 주어 1번, evaluating 주어 2번이면은 is가 아니고 or이 나왔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is가 쓰여 있다라는 거는, 아, 얘가 지금 evaluating으로 쓸 그럴 자리가 아니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보다 evaluate라는 거지. 해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스탠드랑 에발레이트랑 병렬을 시키면 돼. 그렇저고 저쩌고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가는 거지. 됐지? 이어서 가볼게요. Why we are thinking. 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은 끊고 is an evolutionary marvel. marvel은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진화론적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evaluate입니다. evaluate. 2번 가겠습니다. because냐, because of냐. because는 접속사죠, 여러분들.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즉 절이 나와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because of 같은 애들은 전치사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은 명사 또는 명사 부가 나와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most recently developed part of the human brain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소금수, 소금수, 소금수. 여기까지만 딱 보고, 어? 명사다 생각했어, 지금. 왜냐면은 가장 최근에 발달된 뇌 부분이잖아. 여기까지만 보고 because of문에 명사를 이렇게 푼 분들 또 분명히 있다. 선생님이 근데 항상 어법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어법 기초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법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짝대기부터 짝대기까지 얘들아 삽입된 거니까. 얘가 enables라는 동사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쵸? 보이세요? 하체가 주어고 enables가 동사인 거니까 절 나왔다 이거야. 그럼 정답은 접속사 because가 되는 게 맞다 이것이죠. 됐죠?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둘 중에 뭐가 맞냐라고 했을 때 we가 주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부다라고 했을 때이 주어와 of 이하의 목적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셀프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했고요. 그럼 1차 어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어법의 1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레크냐 레킹이냐, 이것도 병렬 문제. 준동사, 정동사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면 정동사인 거예요, 그렇죠? 레이면 정동사. 부족하다. 레킹이면은 준동사. 동명사든 분사든, 그렇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리서치, 뭐 뭐뭐뭐뭐 어쩌고 대한 연구, 영장류 행동에 대한 연구가 indicates 동사입니다. 대시라는 접속사가 나왔지. 이거 살짝 표시하고 갈게. 접속사 나왔으니까 이제 대절 속에서도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그 our closest cousins chimpanzees라는 주어가 나왔어. 그러면 동사면 lack고 얘가 현재 분사 분사 구문이면 lacking이거든. his ability 뒤로 쭉 나왔고 although절 이만큼 나오고 없다고 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동사가 없어. 대절에서 동사가 없기 때문에 chimpanzees에 대한 동사는 lack가 들어가 주시는 게 좋다.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은 렉이었어. 정동사.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대 what이냐라고 써 있는데,
과실과 대실과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ability, 능력은 is a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이다. Because, 왜냐면, while, it allows to evaluate why we're thinking. 우리가 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한테 허락해주는 반면, 여기까지 됐고, 허락해주는 반면에, 그 나왔는데, 아, 오케이. thinking의 목적어 자리인데, 지금 여기까지. 허락해주는 반면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허락해주는 반면인데,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thinking 다음에, what we are thinking.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것을 우리가 왜 생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우리한테 허락해준다는 말인 거야.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면, it allows us, 우리가 허락해주기 때문이다. 뭐를요? 평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뭘 평가하냐면, 우리가 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해준다는 거고. 그럼 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 우리한테 허락해 준다는 거죠. 됐죠? 네가 음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네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인데 뭐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즉 음식, 그거.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이해가 쓸려나? 그러면 thinking 다음에 목적어 자리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앞자리는 선행사가 없고요. We're thinking,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뭘 생각하고 있는지 thinking의 목적어가 없죠? 선행사도 없고 불완전이다라는 의미에서 what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괜찮았다는 거죠. 관계대명사 what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which일까, where일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 보자. Competitive activities can be more than 그 이상일 수 있대요. 경쟁을 벌이는 활동은 그 이상일 수 있다. 뭐보다 그 이상일 수 있다? Just performance. 그냥 퍼포먼스보다 그 이상일 것일 수 있어. 그냥의 퍼포먼스 쇼케이스보다까지 나왔고 그 쇼케이스에 대한 설명인 거야. 요럴 때 우리 어떻게 보기로 했죠? 그 쇼케이스라는 선행사를 뒤에 넣어보기로 했고요. 최고가 인정받고 나머지는 무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쇼케이스에서 무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선행사가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지금? 선행사가 들어갈 때, in the 쇼케이스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쇼케이스에서 최고는 인정받고 나머지는 무시받는다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선행사와 전치사가 같이 들어갔어야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 정답은 where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정답은 where이었습니다. 다음 3일차 가보시겠습니다. 자, 잊을까 어릴까 묻고 있고요. 간단하죠? 수일치죠. 수일치. 자. 여기 있다. Provision of timely constructive feedback to participants' performance인데 provision만 주어야 되더라. provision만. 콤마 때문에 헷갈리면 퍼포먼스에 대한 참가자들에게 주는 건설적이고 타임리한, 즉 시기적절한 피드백.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참가자한테 주는 거야. 근데 퍼포먼스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곳에 프로바이전,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프로바이전은 제공이란 뜻이고 그것은 단수죠. 그러면 이지가 정답이 됐어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The provision of that type of feedback. 아까 나왔던 그 반복이죠? 그런 타입의 피드백의 제공은 주어 can be interpreted. 해석될 수 있다. 뭘로? Shifting the emphasis 하는 것으로. Shift는 변경하다, 바꾸다. Emphasis는 강조점. 강조점을 옮기는 거야. 어디다가? Demonstrating superior performance. superior, 우월한 퍼포먼스로. 우월한 수행 기량, 수행 능력. 에다가 강조점을 옮기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게 아니라 됐고, excellence가 아니라는 건데, 딱히 excellence는 아니라고 된 거거든. 근데 봐봐. 이건 이제, 우리가, 부분 부정이라 그래갖고, not necessarily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그럼 뭐죠, 여러분들?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는 아닌,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석을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대충 봤을 때 excellence를 꾸며줘야 되잖아 라고 보시면은 명사수식인 거니까 necessary excellence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해석이 이렇게 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필수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그랬네. 필수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그런 거야. 이해를 잘 해봐야 되나?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 이건 그냥 형용사 수식이고 명사, 뭐 명사 수식이랑 형용사야, 뭐 수식이라 부사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네가 그런 피드백을 줬다 이거야. 제공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대. 어떻게? 강조점을 여기다 옮긴 것을. 어다가 이게 우월한 퍼포먼스를 강조하는구나. 잘하는 거를 얘가 강조하고 있구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지. 뭐가 아니라 필수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탁월함이라는 게 필수적인데 이한 덩어리로 본 거야. 그게 아니라 슈퍼리어 퍼포먼스로 우월한 수행 기량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조점이 이동되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지금 necessary excellence가 아니고 탁월한 뭐야. 필수적인 탁월함이 아니고 뭐냐면은 반드시 탁월함이 아니라 꼭 완전 탁월해서 애가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디? 그냥 자신의 superior performance를 우월한 수행 기량을 자기가 기량 가진 것을 보여주는 걸로 강조점이 옮겨진 걸로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되셨습니까? 엑설런스를 가지고 있는 게꼭 아니더라도 슈퍼리어 퍼포먼스를 네가 증명하는 거, 그게 강조가 된 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서 반드시 뭐뭐는 아니라는 뜻을 만들어내려면은 그 부분적 표현이 not necessarily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not necessarily. 좋아요. 두분 부정 표현 외워두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제가 해설하면서도 좀 느끼는 게그 문맥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원래 어법은 선생님이 문맥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안심하세요. 그렇게 애매한 거는 수능에서 선택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 긋고 틀렸어 안 틀렸어로 낼 거야. 그 necessary로 나올 일은 없다는 거. necessary를 주고서 이게 맞았게 틀렸게를 물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진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가겠습니다. emphasis 강조점입니다. 뭐 우월함에 대한 강조점은 주어 is 뭐다? 우리가 typically see 보는 것이다. as 뭘로? 요런 것으로 보는 것이래요. 잘 봐야 돼. 자, what절은 뒤에가 불완전언절이 나와야 되고 C 목적어가 지금 비어 있는 거야. 불완전한 거야. 근데 우리 이런 표현이 있죠. C, A, S, P 하면은 A를 B로 보다죠. 근데 여기서 what절이 파생된 건데 what 다음에 주어 플러스 C가 나오고 원래 A가 있던 자리가 지금 B여서 플러스 as B만 남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어? C, A, S, B였으니까 A를 B로 보다 해서 그냥 B로 보다만 남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주어가 B로 본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what을 묶었으니까 주어가 B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A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지금 이 자리인 거고, 여기 A 자리인 거고. 그대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렇게라고 보는 것인 거야. 그럼 이 자리가 B 자리인 거죠. 근데 이제 as 다음에 as라는 전치사, 뭐뭐로서라고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였죠. 그럼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냐면 B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럼 동명사 포스터링이 나오는 게 맞겠죠. 조장하는 것. 됐어요? 촉진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됐어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였다는 게 됐으니까. 4일차 어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자, 그다음은 두냐, 어리냐. 자, 이런 문제 또 중요하죠. 왜냐면은 대동사 문제.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동사를 받아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겠습니다. Information about performance. 저 수행 기량, 그 퍼포먼스에 대한 기량에 대한 정보는 can be very helpful, 도움이 될 수도 있다. not only 나왔죠? 여기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답할 수, 얘한테도라고 나온 거. 그러면 참가자들에게인데 어떤 참가자들입니까? Who does not win or place? win 이기다. place는 여기서 여러분들 입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입상하다. 위치시키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기거나 입상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에게뿐만 아니라 those who blah blah 그렇게 하는 참가자들에게도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하는이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면요. 뭐겠습니까? win 하거나 place 하는 참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참가자들에게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기 대동사는 지금 win, place라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둘을 고르는 게 맞는 거죠. 두가 정답이었습니다. 좋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봅시다. where이냐, which냐. 아까 보셨듯이 선행사 situation 넣어보면 되겠고요. 모든 학생들이 발전시켜요. 긍정적인 자아를 수학 학습자로서. 수학 학습자로서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develop, 발달시킨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렇게 한대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든 학생이 수학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킨다. 어디서? 그 상황들에서잖아. 그럼 in the situations라고. 그럼 전치사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where로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helpless, 형용사냐, helplessly, 부사냐라는 뜻이고요.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 따져보실 건데, 형용사의 역할 뭐죠? 첫 번째, 명사 수식. 두 번째, 보어 역할 간단합니다. 근데 보어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격 보어 있고, 목적격 보어 있거든. 해석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게 문장 좀 어려웠어, 내가 볼 땐. 일단 첫 번째, helpless가 뭔 뜻인지를 알아야겠는데, helpless는 무력한, 무기력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기력하게인지, 무력한인지 이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ender이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render A, B는 A에게 B를 주다도 되고, A를 B로 또는 B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보세요. 렌더리라는 동사 많이들 모르시잖아. 뭐뭐하게 만들다,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은 Instruction in Mathematical Skills입니다. 수학 기술에서의 지도, 수학을 알려주는, 수학을 지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 풀때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빼고 갔겠으니 그게 아이는 여기까지 빼볼게. Render 산다는 거야. 준다 또는 만들다고. 뱀, 그들을 만든다. 아, 요렇게 만든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뭐니? 어? 요렇게 만든다는 거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니까, instruction, 그 가르침, 주어고, renders, 만든다. 그러니까 make라고 보시면 돼요. make, 똑같은 거야. 만든다. 누구를? 뱀, 그들을. 어떻게 만든다? 무력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만들어냄으로써, 오형식이라고 여러분들 볼수 있는 거였지. 그러면, 아, 오형식, 목적격 보어. 보어는 뭐다? 형용사이다. 그래서 보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형용사를 골라줘야 맞았네. 그럼 helpless나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1차 어법 문제 한번 풀어가 봅시다. 마지막 1차입니다. 프로모트일까, 프로모팅일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근데 조금 쉬웠던 게 이제 consideration. 여기 절부터 시험 볼까? consideration of non-academic factors 보면, non-academic factors. 무슨 뜻이죠? 학술적이지 않은 요인들, 비학습 요인들. 그런 것에 대한 고려, consideration이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해석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잠깐만, 얘들아. 앞에서부터 해석해야겠다. 정답을 낼 때는 이게 중요하진 않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봐드릴게요. Thus, 그러므로 we agree, 우리 동의합니다. 뭐에 동의하냐면은 explicit한 instruction, 이 명시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explicit. 그렇게 instruction, 가르치는 것이 benefit students, 학생에게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고 있다. But, 그러나, propose, 우리는 제안한다. agree와 propose가 병렬인 겁니다. 뭘 제안하냐? 대절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접속사고요. Incorporating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and consideration of non-academic factors.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incorporating이 주어야. Incorporating은 포함시키는 것. Incorporate에다가 동명사 한 거야. 포함시키는 것이야. 근데 뭘 포함시키냐면요. 이렇게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 Pedagogy 교수법. 그리고 consideration of non-academic factors, 비학습 영역에 대한 그런 요인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비학습적 요소냐? 요런 거죠. 여기까지. 이게 지금 대절인 겁니다.
관계대명사 대전인 거고요. 어떤 비약습적 요소냐? promote 시키는 비약습적 요소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대절이 또 접속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정동사가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럼 promote가 맞는 거지. 그래서 학습과 mastery, 숙달, 내가 뭔가를 잘하게 되는 거. 학습과 숙달을 증진시키는, promote 시키는 그런 비약습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뭐랑 적합한 교습법과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 여기가 주어였고, must enhance. 뭐 강화시킬 거라는 걸 제안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문장 구조 파악되십니까? 아무튼 이 친구는 관계대명사 대절 속에서의 정동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프로모트가 정답이었다. 그 다음은 environment 대 나오고 있고요. 딱 봐도 지금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선행사 environment 있고 뒤에 불완전한 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대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forster과 to forster가 묻고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해석해볼게요. 학생들이 주어입니다. 어떤 학생들이야? actively 하게 engaged인 학생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engaged인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어디에요? 맥락화되어 있는 학습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까지가 스튜던트 꾸며주는 거야. 얘가 주어였지? all 어떻다? in control,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요? 학습 과정을. 학습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all able to, 가능하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all이랑 여기 있는 all이 엔드를 기준에 병렬되고 있는지. 뭐가 가능합니까? Make connections with, 뭐뭐와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입니다. 뭐랑 연결이 되는? 지난 학습 경험과 연결하는 거. 내가 어제 배웠던 거랑 연결이 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 끊고, 포스터면은 정동사. 그렇죠? 투 포스터면 여기서 준동사겠죠? 따져보자고, 얘들아. 어? end 나왔고 정동사 all도 나왔잖아. 그럼 쟤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겠는지. s students are 나왔고 end 접속사 있고 all 동사 2번 나왔지. 그러면 접속사 하나 기준 있으니까 동사 하나 더 나오면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접속사가 없다고 그러면 동사 3번 나오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니까 준동사 써줘야 돼. 그럼 정답 뭐야? to foster가 정답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예, 올차 어법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독해 문제 한번 좀 같이 보러 가볼게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보자. 질문이 뭐가 들어왔을까? 아무래도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뒷부분에서 좀 빈칸 이런 거를 해설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3일차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일차. 3일차에 4번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어디 한번 봅시다. 3일차, 3일차.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 indeed가 있고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일단 빈칸 타겟팅은 불가능합니다.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는 그 반대가 아니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반대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실제로 사실 그 반대가 아니라 빈칸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타겟팅은 없어. 근데 그냥 그건 알수 있지. 그냥 그래 주제를 알아내면 돼. 결론 부분을 알아내면 된다라는 생각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보자고. 여기 빈칸을 뗐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 이게 결론인데 우린 요럴 때 근데 배운 거 있잖아. 요 아래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보자. 아래 부분의 내용 이런 내용인데 업샷. 업샷이라고 나왔고 결과는 그러면 그 결과는 is that 뭐냐면은 although other people influence our sense of self, sense of self는 자아입니다. 자기 평가, 자아 의식 이런 거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reflected on self appraisal, 자기 평가 그 반영되는 반사되는 자기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데 근데 그런 반면이라고 나왔죠. 영향을 주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may not be as simple.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직접적이지 않아. 오케이.
뭐만큼? Looking glass self. 우리가 looking glass self. 스스로를 본다는 거. 그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끊고, referring to the idea. 이것은, 이 looking glass self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냐면, that we see ourselves as others see us.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는데, 어떻게 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데. 다른 사람이 날 좋게 봐? 그럼 나도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날안 좋게 봐? 그럼 내가 나안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본다는 개념. 요걸 말하고 있는 looking glass self. 스스로를 보는 건데, 어떻게 봐? 거울로 본다는 개념인 것이. 그런 것만큼이나 심플하고 다이렉트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자, 마지막 내용은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아아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됐어? 우리 자아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어떻게? 거울 자아만큼 단순하고 직접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거고, 거울 자아가 뭔데? 거울 자아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대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거울 자아라고 했어. 요런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기 아랫부분인데 저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긴 줘.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진 않을 수 있대. 거울 자아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울 자아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방식이 있거든. 타인의 방식이 있는데 거울 자아가 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나의 평가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잘 생각해야 되더라. 이 영향력은 누구의 영향력이야? 타인의 영향력이지.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 타인의 영향력은 그렇게 단순하고 직접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 거울 자아만큼은. 무슨 뜻이라고? 거울 자아가 훨씬 더 단순하고 직접적이라는 것이. 거울 자아는 뭐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대로 내가 나를 보는 거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딱 이렇게 잡아봐. 이게 좀 복잡하잖아. 거울 자아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잖아. 딱 이렇게 잡아봐. 타인의 시선을 일단 기준으로 잡아봐. 항상 심플링이 중요하잖아.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이 문장, 우리가 이 마지막 읽은 이 문장은 플러스로 보고 있니, 마이너스로 보고 있니 하면은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우리 자아한테 영향을 주긴 하지만 딱히 그렇게 직접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요약을 한 거다. 요것만 읽고 정답 낼수 있으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조금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결정적으로 뭔가 주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결론, 나중에 정답을 알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서 결정적이라는 걸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 읽었을 때좀 알기 어려웠다. 그러면 앞으로 가셔갖고 문장을 읽어볼 건데 가보자. Gaining self-knowledge through reflected self-appraisals. 그 반사가 되는, 반영이 되는 자기 평가를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야. 이것은 my thing to suggest. 이렇게 시사할 수도 있대요. 어떤 걸? We have little say in. 우리가 별로 말할 게 없다는 거지. 말할 게 없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즉,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인 거야. 나는 내가 자신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봤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딱히 말할 게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니까 통념인 거야. 통념은 뭐다? 내가 나를 보는 방식,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딱히 말할 게 없다. 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거를 마이너스로 본 거지.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 그죠?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는데, 벗으로 뒤집죠? 하지만, 형과 벤 치시고. 아이디어, 여기서 중요한 생각은 이거다. 뭐다? 우리가, 인터널라이즈, 내면화 시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그 방식을 내가 내면화 시킨다는 것이. 끊고, not necessarily, 부분부정 아까 했죠? 반드시 이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실제로 나를 보는 방식.
응, 딱히 아니고 라고 말한 거야. 잘 생각해, 얘들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방식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플러스로 본다는 거지. 우린 이걸 내면화시킨다는 거지. 뭐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라고 한 거고. 그럼 무슨 소리야? 타인이 나를 보는 방식보다 더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인이 나를 보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타인이 결국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붙었으니까, 우리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한 거고, 그러면 결론은 뭐지? 우리의 시선, 우리 스스로의 나에 대한 시선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타인의 시선은 살짝 마이너스로 깎이는 뉘앙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게 글의 주제인 거야, 얘들아.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정보 모았지?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 요거를 좀 이따 정답 낼때 같이 합쳐서 낼 거야. 이걸 다 빈칸에 넣어야 말이 될 거야. 자, 기다려봐. 조금 더 근데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타인이 나를 되게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약에 안 봐. 내가 밖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볼품없이 봐. 쟤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얘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건 타인의 시선인 거지. 그치? 근데 나는 내가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막 걸어 다니는데 나는 되게 자신감이 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당연히 나를 보는 방식이 날 자신감 있게 보겠지? 왜냐면 나 자신감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타인이 날 그렇게 볼것 같아. 인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실제로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였어. 그럼 난 자신감 있게 보는 거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요게 더 중요했다는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요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됐죠? 계속 가볼게요. In fact, 자, 실제로, 우리의 반영된 자기평가는 do not correlate. 딱히 correlate.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뭐랑? Appraisals that others actually make of us. 다른 사람이 실제로 나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평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즉,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안 중요할 수 있다. 반복 정보. Figuring out, 알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 어느 정도로 그 반영되어 있는 자기 평가가 타인의 사람의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낸다는 것은 can be tricky,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럼 뭔 소리죠, 여러분들? 자기 평가가 자아에 어떻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내기는 어려운데 라고 말을 한 거고 예를 들고 있는 거야. 에이미의 스스로에 대한 관점. 근데 어떻게 보고 있어? Clumsy person? 좀 자기를 서투르게 보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좀 내가 서투른 것 같아 라는 관점이 stem from 이렇게 비롯돼 있을 수도 있대. stem from 비롯되다. 어떻게? 그녀의 인식이야. 어떤 인식이냐면은 그녀의 가족은 그리고 친구들은 그녀를 이렇게 어떻게? 어색한 사람으로 뭔가 서투른 사람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녀의 생각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고, but it's possible. 그러나 이럴 수도 있지. 가능하지. 뭐가? 그녀 스스로에 대한 관점. 서투르다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그녀의 관점이 실제로는 그녀를 이 반영된 자기 평가를 인지하도록 이끈 것. What led her? 그녀를 이끈 것. 뭐 하도록? Perceive, 인지하도록. 뭐를? 이런 반영된 자기 평가를 인지하도록 그녀를 이끈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것. 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거 다 종합하면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주제가 지금 뒤집힌 흐름이 없었죠? 예시를 들고 있는 건다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지금 파란색으로 모은 정보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보다는 결국 타인의 시선이 어떨 건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까요? 1번. 사회화가, agent는 주체입니다. 사회화 주체들이 Shape ourselves of self. 우리의 자아인식을, 자아평가를 형성한다라고 됐고, 그럼 뭐죠? 사회화 주체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지? 이거는 얘들아, 타인을 플러스로 본 거야. 그럼 얘는 정답이 될수 없어. 2번, 반영되어 있는 자기평가가 self-reflection. 자기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 뭐죠? 내가 나를 평가해봤는데, 나좀 반성해야 될것 같아. 지금 내가 나 스스로를 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게 그래 주제는 아니었잖아. 그래 결론 아니었잖아. 완전 어긋났지. 다음 3번 셀프 뷰즈. 스스로를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종종 어펙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반영되는 자기 평가에. 자기 스스로를 보는 자신의 관점이 자기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시선을 플러스로 본거 맞죠? 그럼 얘가 정답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4번. 사회적 맥락이 우리의 사회적 자아를 드라마틱하게 바꾼다. 그럼 사회적 맥락이 바꾼다는 거니까 이것도 타인이 날 바꾼 거지. 타인을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라서 정답될 수 없고,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알미야. 내가 나를 아는 거. 내 자아는 잘못 이끌려주고 있다.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에 의해서.
배경 지식에 의해서 우리 자기 평가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다룬 적이 좀 없죠? 배경 지식은 애초에 소재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해설지를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가겠습니다. 3일차의 빈칸 문제 5번입니다. 자, 일단 빈칸 추론 한번 해볼게요. 여기 타겟팅 한번 해볼게요. 회색 치우고. 빈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아마 결론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아마가 아니고 100%입니다. 분명히. Then the rules played in a factor market by household and firms까지가 주어인 것 같습니다. 역할인데요. 어떤 역할이냐면 수행되는 역할입니다. Factor market, 요소시장. 아, 뭔 말이 좀 어렵다, 그렇죠? 요소시장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요소시장에서 가정과 기업에 의해서 수행되는 역할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respectively, 각각이란 뜻이고, 각각 빈칸이다. 자, 타겟팅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빈칸 타겟팅을 해보면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가정과 기업의 요소 시장에서의 역할은 빈칸이다. 그것은 어떤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아내야 되는 정보거든? 그쵸? 가정과 기업의 역할은 뭘까? 생각 한번 해보시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 결론 부분인 거니까 처음부터 내용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결국은 데이 파악인 겁니다. 자, markets represent 시장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를요? institutional arena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입니다. 제도적 무대. 근데 그 무대 속에서 in which exchanges 사고 파는 거예요. 교환인데 final goods 최종 재화 그리고 서비스 용역 and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의 요소. 생산의 요소라는 거는 노동력 있고 자본이 있고 천연자원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환하는 거야. 이게 결국 주어인 거지. 그런 것이 take place 한다는 겁니다. 뭐야? 발생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장은 나타내고 있는데 제도적 장을 나타낸대. 근데 그 제도적 장에서 최종 재화 그리고 용역 그리고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의 요소 이런 것들은 교환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교환이 발생한다. 시장은 그런 곳이다. 즉 시장의 정의에 대해서 말한 것 같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가정과 기업 언급된 바 없으니까 일단 제끼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은 그룹 마켓, 시장을 묶어요. 그룹화시킵니다. into 뭘로? two 카테고리. 두 개의 넓은 범위로 나눌 수 있는데 뭐랑 뭐? 프로덕트랑 상품과 요소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요소 시장에 대한 언급 나왔습니다. 요소 시장과 상품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대. 시장을 나눌 수 있대. 자, 또 프로덕트 마켓. 아, 상품 시장은 무엇이냐? 상품 시장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상품 시장은 where 거기서 exchanges of final goods 최종적인 재화와 서비스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근데 요 마켓에서는 in this market Demand and supply, 수요와 공급은 정보를 준대요. 가정과 회사에 대해서 각각이라고 됐죠.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거 뭡니까? 가정,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요와 공급이 제공해 줌이라는 상품 시장에 대한 설명을 준 겁니다. 근데 팩터 마켓은 달라. 얘는 달라, 그치? 자, 팩터 마켓은 요소 시장이야. 요소 시장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 아니겠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올 겁니다. 요소 시장에 대한 거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얘는 refers exclusively. exclusively는 배타적으로라는 말이죠. 오직 얘만. 뭘 가리켜? 사고 파는 것만 가리키는 거야. basic resources. 기본적인 자원의 교환만 가리킨다는 거예요. 요소 시장의 특징. 찾았습니까? 기본 자원에 대한 매매죠. 사고 파는 거. 앞에 거랑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최종적인 제어 서비스 발생시키는 게 상품 시장인데, 요소 시장은 기본적 자원만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노동, 자원, 그리고 천연 자원 같은 것들.
오케이, 요소 시장 특징 알아냈고, 아직 근데 회사와 가정의 역할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하위 시장 속에서는요. Demand imparts market information about firms. firms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demand가 기업에 대한 시장 정보를 impart, 나눠줍니다. 수요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 공급은 뭐 하냐? 가정에 대한 정보를 준다. 오케이, 정보 또 찾았어. 요소 시장에서의 특징은, 회사에 대한 정보는 수요가. 맞니? 맞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정보는 공급이 제공한다라고 했어. 다른 점 찾았어? 수요랑 공급이 가정 회사에 대한 정보 다 같이 주는 게 상품 시장이었는데, 요소 시장은 회사는 수요가 주고 가정에 대한 정보는 공급이 제공한다라는 말이 나왔어. That is,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 즉 household, 가정은 supplier다. 노동력의 제공자라는 거고. capital은 naturals. 이런 거에 제공자고 회사는 뭐다? 그걸 구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야, 우리 가족에서 이제 아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하고 나가가지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자본도 쓰고 제공하는 사람. 근데 회사는 그걸 구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동시에 intern use them items to final 최종적인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또 제품 시장에 대비해서 사용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방금 나온 내용을 반복적으로 본 거죠. 요소 시장의 특징 뭐죠? 회사랑 가정이 서로 다르게 갈린다는 겁니다. 회사는 수요, 가정 공급. 이해됐습니까? 가정 공급자, 회사는 구매자. 그럼 결론. 가정과 기업에 의해서 요소 시장에 수행되고 있는 역할. 어떻다 각각? 다르다. 정답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 말은 다르다라는 말인 거니까. 자, 1번 봅시다. Can hardly be defined as mutually exclusive. Mutually exclusive는 상호 간에 배타적이다. 즉, 서로 다름이란 뜻이고, 괜찮다. 그쵸? 근데, hardly가 붙었잖아. hardly는 그렇게 될수 없다는 뜻이야. 서로 다르다고 정의될 수가 없다. 너무 아까웠죠? 이제 맨날 말씀드리죠? 주제와 정반대인 친구가 오히려 항상 땡깁니다. 주제와 정반대라서 정답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have the same influence. 같은 영향력을 가진다. product market, 상품 시장에. 같은 영역이라는 거는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치? 같지 않아요. 달라요. 아까 말했지만. 달라요. 정답될 수 없어요. 얘도 주제와 정반대죠. 3번, reverse. 반대다. 느낌 좋아. 역할에서의 반대다. 어때? 상품 시장에서. 정답이죠. 그죠? 상품 시장에서의 역할은 뭐였어요? 같았잖아. 근데 그거랑 반대다. 같지 않다는 말인 거니까. 이해됐죠? 3번이 정답인 겁니다. 다르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반대다. 그럼 얘는 정답인 거고. 4번. Make the product market subject to stricter regulations. 엄격한 규제죠. 더 엄격한 규제를 subject, 그 아래에 놓이도록 상품 시장을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뭐냐면, 규제를 빡세게 하게 만든다라는 건데, 규제를 빡세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모은 정보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고 파는 거를 포함하고 있대. 기본적인 자원들. 어디서? 요소 시장에서. 그 기본적인 resources, 기본적인 자원들을 사고 파는 것은 여러분들 좋은데 그게 지금 회사와 가정의 다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내용 일치로 물어보면 사실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이 글에서 포인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글의 포인트는 가정과 회사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였어요. 얘가 물어본 타겟팅도 그래. 5번 고르신 분 저는 일단 알겠어요. 맞는 내용인 거니까 고른 것 같거든요. 근데 맞다고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이 글에서 너한테 원하는 타겟팅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지 않으면 5번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답 5번 될수 없고 3번이었습니다. 좋아요. 빈칸은 여쭤보고 삽입 문제 하나만 더 풀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삽입 문제 6번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4일차의 6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선제출원 계속 연습해보자고. 요즘 수업 시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치? 자, however, 그러나입니다. 형광펜 치시고, 그치? 그러나. 요약해봐. 그러나, if there are too many defectors.
너무 이탈자가 많으면 the colony can no longer stay afloat. 이렇게 될 수가 없대요. colony는 군체, 어떤 모임을 말하는 건데 군체가 더 이상 afloat, 떠 있는이라는 뜻이거든. 떠 있을 수 없음. 그리고 plunges 하게 된다. plunges는 떨어진다, 빠져버린다는 거야. depths of the beaker. 비커의 깊은 곳으로 빠져버린다. 무슨 말이지? 비커의 깊은 곳에 빠진다. 그래서 losing its relative fatness라고 한대요. 그럼 뭐냐? 자체 그것의 상대적 건강함을 잃게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나 요약을 해보면 이거죠. 그러나 이탈자가 너무 많으면 더 이상 떠 있을 수도 없고 깊은 곳에 빠져버리고 건강함을 잃게 되는 아주 마이너스다라는 말을 했죠. 됐죠? 선대출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 앞은 어떤 상황이 나왔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대출원은 그 앞은 플러스, 그 뒤는 마이너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일단 간단하게도 요거 가지고. 그쵸? 그러나 이탈자가 너무 많으면 마이너스야. 그럼 앞에는 뭔가 딱히 많지 않아서 적당해서 플러스다? 이런 내용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이 문장 다음에 어떻게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마이너스인데? 설명하시겠지. 그치? 요런 게 선제 추론인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어디냐면은 정답이 3번이었어요. 봐봐. 1번부터 같이 볼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길었던 문제네. 그치? 좀 특이하긴 했어. 자, with the energy. 에너지와 함께는 they say 그들은 아낀대요. 아, 이렇게 가야 돼. 그들이 아낀 에너지를 가야 돼. 미안. 그들이 아낀 에너지를 가지고 by not producing the film 어디 보자. 필름을, 즉 막을 만들지 않고 아낀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이 가능해야 돼요. 더 많은 offspring, 자손을 가지는 것이, 번식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보다? Cooperative Pseudomonas. 뭔 뜻이니 이게 뭐니? 슈도모나스 플로렌스 뭐 분변 더러운 거뭐 이런 건가 봐 그치? 그냥 협력적인 얘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가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했어? 정확하게 네가 지금 이 어떤 생물학에 대한 이런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대충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냐는 것이 내 말은. 이렇게 하지 않고 아꼈대. 그랬더니 더 많은 번식을 할수 있대. 플러스잖아. 좋지? 플러스야. 자, 2번 가자. Competitive individual. 그냥 경쟁하는 개체들은 within the group, 그 그룹 속에서 outcompete cooperative ones. 협동하는 애들을 이겨버린다. 그러니까 경쟁과 협동은 반대라고 본 거지. 싸우는 애들이 지들끼리 잘 지내는 애들보다 더 이겨버린다. outcompete 한다. 그럼 뭐지? 경쟁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경쟁, 이기주의. 이런 게 협력보다 낫다. 경쟁, 이기주의 짱이고 협력 안 좋아. 방금 했던 거랑 똑같잖아. 그럼 1번부터 2번까지 읽었을 때 협력한 애들보다 더 자손 많이 낳았다는 말인 거니까 협력보다 경쟁하는 게 낫다.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3번 다음 봐봐 그럼. Colonies with fewer defectors. 근데 이탈자가 이탈자라는 말 나왔다 그죠? 더 적은 군체들은 continue 계속해서 thrive 번성합니다. 그리고 leave more descendants than others. 다른 애들보다 descendant를 디센던트 자손이죠.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탈자가 적으면 자손을 더 많이 남길 것이다. 이탈자가 적으면 자손을 더 많이 남길 것이다. 자,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더 적은 이탈자들을 가진 군집은 계속해서 번성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3번 다음에 말하고 싶은 거는 대자가 적어야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탈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협력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가겠다, 경쟁하겠다, 이기주의하겠다 이런 말이었거든. 협력과 이탈과 반대말인 거야. 이렇게 보도 되는 거지. 이탈 좋아. 협력하는 것보다 좋아. 이 내용이 나왔거든. 2번까지 그런 내용이었는데 3번 다음에 이탈자가 적어야 좋다라고 했어. 요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었을까? 그게 이 문제를 푸는 키 포인트였던 거지. 똑같이 플러스긴 한데, 그러니까 뭐야?
왜 플러스냐면은 thrive하고 live more descendants 더 번성하고 자식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게 좋은 내용이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제출원 했을 때 뒤에 마이너스 나와야지 라는 걸 보셨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이너스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관점이 바뀐 걸 눈치채야 된다. 이탈자가 적어야 번성한다라는 말은 즉 이탈자는 마이너스다라고 본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탈자 플러스로 보던 3번 앞에 문장과 3번 이후의 문장은 여기서 바로 논리적인 단절이 발생한 거고 이탈자가 너무 많으면 마이너스다로 흐름 이탈자를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주어진 문장이 그래서 3번에 들어가줬어야 역접 같이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단절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지. 요거 이해갔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6번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좋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 풀어드린 문제들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요. 이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해결 방식을 이해하고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도 우리 또 파이팅 해봅시다. 안녕. 주간지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